오늘도 빠지지 않는 축하 노래. 그 이유는 조강한 시장님이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기초 부문에서 수상을 했거든요. 환한 웃음을 짓는 시장님의 미소만큼이나 한바구음 지을 일이 너무 많은 우리 남양주시. 수상을 축하하면서 기분 좋게 마이뉴스 시작합니다. 베트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쌀국수? 이제는 남양주도 떠올리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무려 15년째 베트남 빈시와 국제 자매 도시를 맺고 교류해 오고 있거든요. 국제 자매 도시인 베트남 빈시의 대표단이 이번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남양주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국제 자매 도시인 베트남 빈시의 판득동 당서기장을 포함한 10명의 대표단이 남양주를 방문해 양 도시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조강한 시장은 남양주시와 빈시는 백성을 사랑했던 정약용 선생과 호치민 당서기장의 고향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15년 교류의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대표단은 방문 기간 중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등을 견학하고 빈시에 설치한 남양주 빈무역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하고 기업 현장도 둘러보았습니다. 한편 남양주시와 베트남 빈시는 지난 2005년 자매 결연을 체결한 후 15년째 총 66회에 걸쳐 공무원 상호 방문, 청소년 교류 활동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트하게 행복한 순간이 happy day. 남양주에만 있는 핫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바로 설운 시민합창 페스티벌인데요. 정수망후의 삶을 기리는 노랫소리로 가득했던 설운 시민합창 페스티벌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남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설운의 가치를 되새기는 남양주만의 특색 있는 페스티벌 2019 하반기 설운 시민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민간합창단 9개 팀과 시립합창단 등 총 11개 팀이 참여한 이번 페스티벌은 당초 설운에서 실시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로 장소를 변경해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페스티벌에 참가한 합창 단원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고 초청팀과 시립예술단의 축하 공연은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설운 시민합창 페스티벌이 정순왕후를 추모하는 남양주만의 품격 있고 핫한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최고의 남양주 시민 출두요! 암행어사 정약용이 남양주에 떴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요. 깜짝 게스트와 함께하여 더욱 즐거웠던 뮤지컬 암행어사 정약용 그리고 제25회 남양주 시민대상 수상자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시정 발전에 공헌한 숨은 공로자에 대한 제25회 남양주 시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암행어사 정약용 뮤지컬도 상연되어 정약용 선생의 암행어사 시절 활약상을 돌아보고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는데요. 한편 남양주 시민대상은 5개 부문에 걸친 14명의 숨은 공로자를 추천받아 현지 조사와 남양주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양주의 위상을 높인 각 분야의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이번 시상식이 남양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즐거운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행사를 한 발 빠르게 소개해드립니다. 통기타와 함께하는 가요와 팝송 7080 콘서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유럽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한 나윤상과 스웨덴 최고의 뮤지션 기타리스트 울프 바케니우스와 함께하는 듀오 콘서트가 열립니다. 마임과 저글링, 비트박스 등
비언어 장치를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글로벌 코미디 공연 옹알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야 야야야야 수능 대박 수능 대박 11월 14일 1년에 단 한 번 있는 수능 날이죠. 수험생 여러분들과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분들 모두 모두 힘내시고 노력한 만큼 수능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해야 할 일 뭘까요? 바로 마이엠TV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뉴스에서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